정답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Many times. 많은 시간 동안 뭐 여러 번. 우리의 뭐는 가장 큰 성장 기간은 수업 중에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5기 끝났습니다. 이재환, 이채현은 1층으로 내려오시고요. 나머지는 다 자습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 302호로 OT 모여주세요. 빠르게 모여주세요. 저 OT 아니에요. 어? 고3이잖아. 어, OT 따위가 어딨어. 다 치고 공부나 해라, 이거 씨. 근데 몇 분이에요? 40분이요. 가장 큰 성장기는 온대요. 뭘 통해서 온답니까? Experience of pain. 고통을 경험하는 저런 건 이제 오브를 좀 자연스럽게 고통의 경험보다는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고통을 경험하면 온대요. 확 와닿았어요. 고통을 경험해야지 큰 성장을 합니다, 사람이. 아직 여러분이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Don't serve us. 우리들 좀 그냥 몇몇은 어떤 우리 좀 몇몇이네요. 경험해 온 거죠. Dark time. 어두운 시기. 진짜 pain이랑 비슷한 말로 바꾼 거죠 이제. 어두운 시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에서 뭘 통해 심각한 질병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어두운 시기를 지냈던 사람들이 no 안 돼요. The opportunity 기회를 안답니다. It brings 이것이 갖다 주는 기회인 거죠. 뭐에 대해서 for animals wisdom insight 지혜와 통찰력에 대해서 가져다 주는 거래요. 끝났지? 여기는 이제 도입부라고 하기에도 애매할 정도로 그냥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얘기해 줄지. 가장 큰 성장기 이것도 되게 간접적인 건 하죠. 우리가 뭘 해야지 성장한다라는 거야? 고통이 있어야 성장. 이 고통을 이제 무슨 말로 다시 바꿔줬죠? 뭐 어둠인데 다크를 쓴 건가? 여기도 또 느린 하나 또 나와야겠네요. 오셨어요, 북옥구 삼촌 경량. 어둠이라고 표현해줬죠. 얼굴 가리지. 지금 멀리로 다 나가고 있는데. 때때로 we have to experience. 우리 뭐 한대요? 경험해야만 해요. 심지어 얘는 뭐야? 그런 어두운 시기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두운 시기를 경험해야만 한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지금 권하고 있는 거겠죠? 뭐를요? Contrast. 원래 이게 대조, 대비지. 대조라는 게 뭐야? 그러면 흑과 백이지. 뚜렷한 차이인 거잖아. 그래서 뚜렷한 차이라고 여기서 해석이 됐어요. 어둠의 그런 뚜렷한 차이를 경험해봐야 돼요. 왜? 빛을 찾기 위해서는 어둠의 그런 딱 대비를 느껴야 된대요. 심지어 there are lessons. 교훈이 있죠. 어디 속에요? Within our lives, 우리의 삶 속에요. That may be much more apparent in the darkness of our despair because we focus more intensely when there are fewer things to see. 별로 어려운 건 없었어요. Maybe much more. 훨씬 더 어떤? 명백한. 어디 속에서? 어둠 속에서. 어디의 어둠이요? 우리의 절망이라는 어둠에서 훨씬 더 분명한 그런 교훈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삶이라기에 보게 나는. 근데 이거는 선생님 차일 수 있어. 어떤 선생님은 이걸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이걸 하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크하세요. 심지어 둘 다 복수여서 아 복수 있는 건 진짜 지금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거 판단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니까? 집중하죠. 더 집중하죠. 어떨 때? 더 정밀하게. When there are fewer things to see.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치,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건데 이하까지 붙었으니까 더 부정인 거죠. 보이는 게 거의 없을 때요. 됐죠? 그치, 이러면서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It is like, 이것은 뭐와 같다라는 표현은 비유죠, 비유. 즉, 예식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 내에서 뽑을 수도 있었어요. 그치? 정답은 뭐였어, 그거? We can see better in the time of darkness. 우리가 어두운 시기에 더 잘 볼 수 있어요. 돌려 말했죠? 그치? 아싸리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봤으면 좀 더 쉬웠겠네요. 나머지 좀 볼까요? 질문이 쓸데없이 길어가지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대? Walking. 걷는 것. Into a dark room. 어두운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대.
At first, 처음에 we can see nothing. 아무도가 yet after our eyes have had a chance to refocus. 하지만 뭐 하노에? 우리 눈이 눈이 졸렸구나 너. 우리 눈이 have had 가져왔다. 뭐를요? 기회를요. 어떤 기회? 뭔가 다시 초점을 맞출 기회를 가지게 되면 뭔 상황인지 알겠지 얘들아? 어둘도 아무것도 안 보다 좀 더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으면 조금씩 막 보이기 시작하잖아. 저 그거 엄청 잘 보여. 이 왼쪽 눈이 그게 엄청 튼튼해요. 불꽃도 되게 잘 보여. 그래서 맨날 사주 나는 딱 이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한대? 보기 시작하죠. 특정한 아이템들을 볼 수 있대요. In the room, 그 방 속에 있는 거. 비록 그 방이 여전히 어둡더라도요. 그쵸?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서? 이건 되게 단순한 비유였었던 것 뿐이네요. 이와 같이, 아, 다시 환원으로 돌려주시네요. 얘들아, 연결사는 문제를 잘 안 내기는 하지만 학교에 내신에서도 좀 안 내려고 하는 추세일 것 같아요. 수능에서 아예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문에 연결사가 두 개 이상 있지? 일단 챙겨. 연결사 문제 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고 해요. 여기에 likewise 나왔으니까 likewise 나왔구나만 알면 돼? 뭘 해야 돼? likewise처럼 뜰 수 있는 것들 다 챙겨놔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럼 니들이 스스로 찾아.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정리되고 남고 이렇게 분류 작업 돼가지고 있는 거야. 그 책에 잘 나와 있죠? 봐봐. 유형 독해. 파란 거. 옛날 거. 아니면 찾으면 나와요. 뭐 환원이라든지 이런 거. 이와 같이 we can have some very profound insight. 우리 뭐 할 수 있대요? 가질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아주 중대한 통찰력을요. 뭐에 대해서요? Areas 영역이죠. Of our life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떤 삶인데 need improvement 향상이 필요한 삶인 거죠. 뭐 하는 동안에 we are quietly lying 우리가 입 닥치고 누워 있는 거죠. 침대 recovering 뭐 하면서 회복하면서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물러나면서 어디에 우리의 hectic daily routine 우리의 몹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면서 저는 이거 이렇게 봤거든요. 어차피 둘 다 이제 분사적인 느낌 가져갈 수 있고 회원사적인 느낌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저 콤마 어웨이 구분 잘 모르시겠으면 학교쌤들한테 한번 따로 질문해 주시고요.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다시 오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굳이 뭐 중요하진 않아. 꼭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오케이. 다음.